네,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팬더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시리럼바로 지어봤더니 자그마치 N1 90 N은 90 E는 80 Z는 0 2000년대 모델이죠. 자그마치 91년산 모델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4년이니까 몇 년 된 거죠? 거의 뭐 한 30 계산이 안 되네? 한 3, 4년 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91년이면은 지금 그 리시로 말하면 코로나 89, 90, 91까지 코로나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이죠. 오, 이 친구는 요즘 플랫을 한번 리플렛 한 건가요? 루즈드 지판이 되어 있고요. 예, 픽업, 5 스위치, 블루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, 예, 플랫 뭐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하드웨어가 오리지널 그대로 상태였습니다. 자연적으로 내리게 된 그런 모델이 마치 뭐 메리케이, 예, 비리시 못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예, 메이플렛, 이제 골드바디, 펜더 다이키스테드 머신까지 되는 모델인데, 이 친구는 시리럼바를 보시면 앞쪽에 이런 식으로, 예, N1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델이죠. Made in USA. 이게 또 90년 후반에는 또 이제 뒷면에 찍혀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기타고요. 아무튼 이걸 제가 쳐봤는데 뭐 소리 자체는 뭐 웬만한 뭐 열 컷이 안 부럽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사운드의 내공을 지닌 기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N 넘버 91년산 모델이었습니다.